극복하고 나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더 멋진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아리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또 노래를 미녀도 듣고 퓨전 성악하시는 분들을 맞춰서 우리 희망을 또 앞으로의 멋진 미래를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퓨전으로 또 들어보는 아리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리랑으로 여행을 좀 떠날 거예요. 팔도 유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경상도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랑, 그리고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랑,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랑 세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3도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리랑이요. 아리가 사랑하는 일, 랑이 활약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막 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내 남편, 우리 자식,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 안 가고 좀 돌아왔으면 하는 여자의 마음이 담아서 가사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는 게 좀 다시 왔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랑하는 님을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퀴즈나 칭칭이나 오래하도 잘해, 응해하도 잘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녀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경상도 미량아리랑 어떻게 하죠? 네, 날 좀 보소.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도지서 날 꺾듯이 날 좀 보소. 그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전라도에 가요. 전라도에 진도아리랑이죠. 어떻게 부를까요? 그렇죠. 역시 제가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게 미량아리랑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럼 전라도의 진도아리랑은 어떻게 하죠? 하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이렇게 부르세요. 이건 미량아리랑이고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뭐냐면요. 가지만은 보통나무 바람잘하러 자식만은 우리 부모님 소견을 낳은데 나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전라도, 아 감사합니다. 전라도까지 구경하고 나면 서울로 탁 올라가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부르시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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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는 아리랑까지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리랑으로 세계지역 3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이렇게 민요로 여행까지 마쳤습니다.